네,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 드디어 FOMC 회의 얘기가 이제부터. 아, 근데 이게 50BP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이번 말고 9월에. 그 지금 보니까 예측을 보니까 이나를. 아, 이 정도까지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 어제도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어떤 이슈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사실 FOMC이기 때문에 일단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이제 파일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금리 발표 외에도 또 연준 위원들의 성장률과 이제 물가 전망치 전도표 등이 함께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6월 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하를 조금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이후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 많이 높아진 만큼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상당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만큼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아마 어느 정도의 발언으로는 조금 예상보다 온건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살짝은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경제 성장이나 이제 물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의 19년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아마 성장 전망치는 종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물가 같은 경우는 추가 하향 조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한번 정도의 인상을 예상했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동결로 낮춰지거나 아니면 한번 정도의 금리 인하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보여서 아마 점도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내일 아침에는 일제히 지금 각 외신 쪽에선 점도표 그림 쫙다 올리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마 정리 엄청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점검을 하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지금, 그리고 심영훈이 얘기를 한 대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점도표가 좀 낮춰지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빅 이슈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내일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크게 없죠?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이걸로 아무래도 너무 워낙 FOMC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크니까 그래요. 내일 새벽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